2월 극장가 이름을 사고 파는 바지 사장 세계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영화 한 편이 개봉 소식을 알려 화제입니다. 영화 데드맨은 하루아침에 이름과 인생을 잃은 주인공이 사건에 연루된 이름들을 차례로 만나며 진범을 찾아가는 범죄 추적극인데요. 2024년 설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영화 데드맨.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빼앗긴 인생을 찾기 위해 쫓고 쫓기는 사투를 벌이는 영화 데드맨. 영화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바지 사장 세계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2019년 4월 7일 사망. 죽었는데 죽은 적이 없었다는 거네요. 혹시 이름 빌려주고 돈 받았어요? 6개월입니다. 면장 없고요. 폐차된 차도 이 남바만 살아서 돌아다니면 죄값을 받는단 말이야. 이 세계에서 가늘고 길게 버텨온 이만재는 큰 거 한 방 터뜨릴 절호의 기회를 잡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천억 횡령 누명과 자신의 사망 기사뿐입니다. 돈 500에 죽은 사람이 돼버리고 누명 벗고 싶으면 이제부터 정신 차려. 그리고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즉 데드맨이 되어버린 만재 앞에 정치 컨설턴트 심야사가 나타나고 결국 이들은 천억짜리 설계판의 배후를 찾기 위한 필사의 추적이 시작하는데 과연 만재는 잃어버린 이름과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날 살릴 순 없어도 다 죽일 순 있거든. 영화 데드맨입니다. 2024년 새해 극장가의 문을 열어줄 영화 데드맨은 캐릭터 싱크로율 100%, 신뢰도 100%의 이름값 하는 배우들이 뭉쳐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이만재 역할을 맡은 조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사 역할을 맡은 김희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공이주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극중 하루아침에 바지사장계 에이스에서 데드맨이 된 남자 이만재 역을 맡은 조진웅 씨. 그는 하루아침에 이름도 인생도 빼앗긴 인물의 심경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다시 한번 믿고 보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이만재 캐릭터를 입고 그 현장에 나를 던져보자. 그럼 어떤 날 것 같은 리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게 좀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판에 쥐락펴락하는 컨설턴트 심야사로 변신한 배우 김희애 씨가 상대방을 압도하는 분위기와 새로운 얼굴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다양한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소화하고 컬러렌즈까지 착용하며 지금껏 보여준 적 없는 화려한 비주얼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렇게 막 화려하고 뭐 분장 뭐 헤어스타일 의상도 되게 볼드한 액세서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컬러렌즈도 끼고 우리 분장팀이 최대한 도로 저를 변신시켜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갖고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따랐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좀 걱정도 되고 그랬거든요. 저희 영화는 좀 제가 읽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번 읽어도 물론 재밌게 읽었지만 그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보고 앞에 가서 보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역할에 최대한 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냥 제 역할 그냥 발음 안 틀리고 대사 안 틀리고 여러분한테 폐 안 끼치려고 그냥 제 시네마 아주 집중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잃어버린 이름과 인생을 되찾으려는 이만재와 그를 이용해 정치의 판도를 바꿀 계획을 세우는 심야사로 만난 조진웅 씨와 김희애 씨. 이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연기 호흡을 과시하면서 관객들에게 긴장감과 스릴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김희애 선배님은 뭐 저희가 더 이상 뭐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같이 협연을 한다는 자체에 굉장히 영광이었고 그 놀라운 그 호흡을 봤을 때 예, 굉장히 좀 심멋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고요. 그 디테일의 에너지가 상당히 좋았다. 나는
감히 들이대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조진욱 씨는 뭐 다들 아시죠? 배우로서도 좋은 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더 유머러스하고 더 인간적인 분이라 안팎으로 매력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여기에 다채로운 개성의 실력파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바지사장 세계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배우들이 펼친 완벽한 연기호흡. 과연 극 중에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선배님 두 분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었고요. 근데 현장에서 두 분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진웅 선배님은 아무래도 역할도 좀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떠실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더 말랑말랑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어요. 선배님이 저희 현장이 너무 힘들면 BGM도 깔아주시고 그런 유머러스함에 되게 감사했고 저희 희애 선배님은 막 같이 찍은 촬영 분량이 많진 않았지만 감독님처럼 희애 선배님은 아, 이 작품을 전체를 보고 계시구나 이 한 장면 혹은 이 캐릭터 하나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아, 전체를 보시는 분처럼 진짜 연기를 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런 게 참 궁금하고 존경스럽고 네 그랬습니다. 바지사장계를 둘러싼 다채로운 캐릭터의 향연과 예측 불가 스토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범죄 추적극 데드맨. 2024년 설 명절 극장가에 흥행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